살아있다는 익숙한 좀비 영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설정을 추가하니 영화가 제법 헷갈라 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좀비가 창궐한 세상 한가운데 아주 평범한 일반인 젊은이를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요약하면 좀비 한가운데 나 혼자 산다 정도가 되겠네요. 주연 배우 유아인 씨가 같은 제목의 예능에 출연한 건 매우 영리한 마케팅인 셈이죠. 특히 핵심은 매우 사적이고 제한된 서사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월더제트는 주인공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번져나가는지 추적하다가 결국 일시적인 회피 방법까지 발견해 나가는 거대한 이야기라고 하면 누군가는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자기 집에 틀어박혀서 살아남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살아있다는 그런 암흑의 이야기에 현미경을 들이댄 영화입니다. 이건 꽤 영리한 기획입니다. 공간과 상황을 제한해서 제작비를 줄일 수도 있고 긴장감과 밀도는 더욱 높일 수 있죠. 반대로 위험 요소도 적지 않습니다. 아파트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계속 진행해야 하니 지루하지 않게 끊임없이 아이들을 짜내고 유기적으로 사건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죠. 정황과 소재만 던져놓은 영화가 되지 않으려면 사건 간의 연계, 짜임새, 그러니까 개연성이 한층 더 중요해집니다. 살아있다는 이런 소재의 장점은 물론 한계까지 그 명암을 고스란히 드러낸 영화가 되었습니다. 장점도 단점도 솔직하리만치 딱 구분되고 설명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것마저 이 영화의 색깔이라면 색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살아있다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생각해볼 만한 지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썸타볼 영화 살아있다입니다. 이 영화는 좀비물과 재난영화, 그리고 서바이벌 장르의 전형적인 결합입니다. 맷 네일러의 각본, 언론을 각색했는데 확실히 장르물의 공식을 성실하게 반영한 측면이 있습니다.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라는 식으로 공식을 깨는 방식조차 공식적이죠. 여기에 한 가지 더, 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에서 함께 산다는 것의 의미 정도가 더해지면서 시의성을 더합니다. 뼈대는 서바이벌 장르의 전형인데 한국이라는 공간, 디지털 세대의 특징 등 사회를 반영한 겉옷을 입고 있어서 쉽게 내 이야기, 우리 이야기처럼 느낄 수 있는 거죠. 일단 초중반의 속도감이 괜찮습니다. 스트리머인 준우는 여느 때처럼 인터넷으로 하루를 시작하려 합니다. 하지만 핸드폰으로 문자가 요란하게 날아들고 베란다 창밖으로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영화는 장황한 설명이나 사건 없이 바로 좀비가 출몰했다, 너는 집에서 나갈 수 없다 등 걸 빠르게 제시한 뒤에 집에서 혼자 버텨야 하는 준우의 상황에 집중합니다. 혼자 아파트에 산다는 설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가족은 따로 여행을 보냈고 그 와중에 아버지의 문자가 오면서 가족이 아직 안전하다는 걸 알려줍니다. 일단 제 한 몸 챙기면 되는 단기적인 목표를 제공하는 거죠. 단기적인 목표와 짧은 호흡으로 관객을 이끌고 가는 꽤 영리한 플롯입니다. 준우는 날짜를 매기긴 하는데 하루 단위로 촘촘하게 기록하진 않습니다. 2일차, 7일차, 10일차, 15일차 이렇게 인물의 심리나 상황이 바뀌는 지점마다 점프하면서 쭉쭉 빠르게 전개됩니다. 이제 남은 건 목표가 좌절, 수정되면서 다음 목표를 제시하는 과정입니다. 살아있다의 플롯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준우가 혼자 집에서 버티는 시퀀스. 둘째, 준우가 또 다른 생존자 유빈의 존재를 알게 되고 두 사람이 교감을 나누는 시퀀스. 마지막으로 둘이 함께 탈출하는 시퀀스입니다. 영화는 두 번째 부분까지는 나름대로 납득이 가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갑니다. 초반에 외부와의 연결이 하나씩 차단되어 가고 마침내 희망의 끈을 놓기까지의 과정은 꽤 세밀하게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좀비는 그냥 상황일 뿐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당연히 준우 역을 맡은 유아인 배우의 원맨 연기에 기대어 진행되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분량을 성실하게 수행해냅니다. 스트리밍 BJ답게 인터넷이나 방송을 활용해서 자신의 생존 사실을 알리고 SNS상에 자신의 흔적을 기록하는 모습이나 드론을 이용한 자잘한 에피소드 등은 적당히 어설퍼서 오히려 참신하게 다가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어설픈 지점이 많아서 더 공감이 되는 거죠. 생존이란 키워드에 어울리게 배틀그라운드 게임 플레이로 나오는데 서바이벌 장르에 썩 어울리는 설정입니다. 가령 영화 중간 식료품이나 필요한 장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옆집으로 아이템 파밍을 가는 장면은 그럴듯한 납득이 가는 재미를 선사합니다. 위기 상황에선 뭐든 자신의 전문 분야를 살리기 마련이니까요. 예를 들면 영화 마션에서 감자를 키우는 식물학자 주인공처럼 말이죠. 실제 좀비의 습격을 받아본 뒤에야 진짜 위기감을 느끼고 진지해지는 모습도 사실적입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리얼월드로 넘어온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리얼월드가 막장, 그러니까 지옥인 거죠. 초중반 그 답답함과 무력감, 암울함이 제법 설득력 있게 이어집니다. 반면 전반적으로 아쉬운 점은 좀비의 묘사입니다. 아무리 폐쇄 상황을 위한 세팅에 불과하다고 해도 개연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일단 좀비의 특성이 분명하지 않고 디자인이나 액션도 새로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Ctrl-C, Ctrl-V 복사한 것처럼 다른 영화에서 반복됐던 걸 고스란히 옮겨왔는데 그게 식상함을 넘어서 거슬리는 지점들이 꽤 있습니다. 가령 좀비들이 왜 퍼지지 않고 아파트 주변에만 그렇게 밀집해서 배회하는지, 좀비들의 숫자가 왜 이렇게 들쭉날쭉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후반부 꽤 중요한 장면마다 갑자기 좀비의 밀도가 확 높아지는데 이건 그냥 기왕 보여줄 거 좀 더 많이 때로 보여주면 재밌지 않겠어? 하는 정도의 마인드로 좀비 배우들을 동원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리얼티가 확 떨어지고 마는 거죠. 가령 스티븐 스필버그의 우주전쟁을 예로 들어서 비교해보자면 이 영화 역시 외계인의 침공을 당한 한 가장이 아이들을 지키고 살아남고자 하는 생존의 서사입니다. 좁고 개인적인 현미경인 서사이기도 하죠. 다만 우주전쟁의 경우 리얼리티에 충실합니다. 전체 상황을 디자인하고 상정한 뒤 정작 영화에서 보여주는 건 주인공 주변, 주인공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제안하는 거죠. 주인공이 선보이는 액션 또한 사실적입니다. 갑자기 초인적인 역량을 발휘하거나 위기를 돌파하진 않죠. 주인공이 살아남는 건 순전히 운입니다. 반면 살아있다에서는 몇몇 시퀀스에서 인물들이 거의 초인적인 역량과 돌파력을 발휘합니다. 뭔가 볼거리를 보여주고 싶었는지 리얼리티를 상관하지 않고 마구 투입하죠. 덕분에 평범한 인물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치트키에 가까운 돌파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걸 목격하는 순간 액션의 스펙타클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리얼리티와 개연성이 확 떨어지면서 이른바 짜게 식어버리는 거죠. 어차피 좁게 소박하게 가는 설정과 아이디어로 출발했다면 끝까지 그런 지점을 살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안 보여주는 것과 못 보여주는 건 상당한 차이가 있기 마련인데 이 영화는 못 보여줘서 넘어가도 괜찮은 걸 굳이 보여주려다가 삐끗한 경우입니다. 대중 상업 영화라는 강박이 작동한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 밖에 후반부의 탈출 액션 파트에서 왜 갑자기 8층으로 이동해야 하는지, 왜 좀비들이 어떨 땐 맹렬했다가 어떨 땐 느슨하게 습격하는지, 어떻게 상황에 딱 맞는 특수도구들을 뚝딱뚝딱 제작하는지 등 액션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을 딱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상황을 반전시켜야 하고 인물들을 옥상으로 데려가야 하고 무사히 탈출시켜야 하기 때문에 깔아놓은 무리수에 불과하다는 인상이죠. 초중반 제법 잘 엮어두었던 연결고리들은 이렇게 남용되는 우연과 장르적인 허용 때문에 빛이 바랍니다. 살아있다에는 영웅은 없고 우리와 닮은 누군가가 있습니다. 주인공들은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괴로워도 살아야 한다. 바로 그 생존 본능입니다. 준우가 유빈의 존재를 알게 되는 장면. 유빈은 레이저 포인트로 성경 구절의 글자를 짚어가며 자살을 하려는 준우에게 바보라고 말합니다. 이때 성경 구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이 자체가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명쾌한 해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믿음도 삶도 거창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죠. 우리 살 수 있겠죠? 라는 질문에 그건 모르죠. 근데 살고 싶어 라는 답. 살고 싶으니까 살아있는 것. 여기에 무슨 거창한 철학이나 의미 같은 건 필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두 가지가 아쉽습니다. 하나는 단순 명쾌한 행동 동기는 결국 달려나가는 액션으로 이어지는데 앞서 말했듯 정작 그 액션 부분이 구멍투성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꼭 아쉬움이라고 보기는 힘든데 영화가 가진 시선이 매우 밝고 낙관적이라는 점입니다. 거대한 재난은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 맞선 인간 본성의 기본적인 요소를 부각시키기 마련인데 이 영화는 초반의 준우의 심리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낙관적이고 희망적이고 낭만적입니다. 그게 감독이 좀비라는 소재를 활용해서 이 시대에 고립된 모든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희망이겠죠. 다만 개인적으로는 어둠을 통해서 빛을 볼 수 있다고 믿는 쪽입니다. 때론 어둡고 불편한 것들을 직시해야 소중한 것들을 새삼 깨달을 수도 있죠. 다시 예를 들면 스필버그의 우주전쟁은 가족을 살린다는 목표를 달성하지만 꼭 그것이 해피엔딩이라고 말할 순 없습니다. 주인공은 자녀들을 엄마에게 맡기고 다시 쓸쓸히 혼자가 되는데 바로 이런 지점이 외계인의 침공보다 더 무서운 당대 미국의 시대상을 냉혹하게 반영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장르의 껍데기가 드러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모호한 영화죠. 스필버그의 문제인식은 재난의 스펙타클을 오락적으로만 소비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포스트 9.11 미디어에 대한 비평으로 확장됩니다. 그에 비해 살아있다는 1차원적이고 명쾌합니다. 극장에서 즐기고 나오는 킬링타임 무비라는 정체성에 충실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킬링타임으로서의 스펙타클이 정작 이 영화에서 가장 허술하고 맥 빠지는 구멍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같이 살자고. 결론적으로 살아있다는 초반의 인물 심리 묘사나 익숙한 듯 한 끗 다른 설정과 소재 등 눈길을 끄는 요소들이 잔뜩 있지만 적당히 타협하고 착하게 마무리한 좀비 서바이벌 영화입니다. 시대를 반영하는 깊이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 화끈하게 달려나가는 속도감 있는 장르 영화로 보기에도 핵심적인 부분에서 미진합니다.
살아있다를 향한 아쉬운 목소리들은 그에 따른 불만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 영화가 도착한 타이밍만큼은 기가 막히다고 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걸로 만족하기엔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그리고 너무 잘 만든 좀비 영화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타이밍이 아니라면 그다지 유효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영화, 오늘 썸타본 영화 살아있다였습니다.